맛까지 딱 좋은 소주. 얘가 딱이네. 네, 밥상머리 토크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네, 이하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여름밤에 차게 얼린 소주 한 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두 분 소주 좋아하시나요? 뭐 대선하고 좋은데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시원한 소주 뭐 그때 기분 다 좀 마시기도 하는데 술집 주인께 좀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은 주인분도 참 고르기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소주만의 좀 정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20대 때 소주를 아주 많이 변호사님 포도주 드실 것 같은데. 예. 요즘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요즘 소주 시장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프랑스에 와인이 있다면 우리 동네에는 동네 소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소주가 다 있죠. 아, 예, 화면에 나오는데요. 뭐, 한라산은 또 제주도 소주이기도 하고, 오토도 있고, 참소주도 있고, 처음처럼도 있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는, 예, 좋은데이와 대선, 예, 이 두 개 소주가 아주, 아주 치열한 라이벌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예, 두 회사가 라이벌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아마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무학과 대선의 라이벌의 역사는 꽤 오래됐죠. 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오래됐죠. 예, 애주가들이면 아마 많이 아실 건데, 네. 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대선으로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인기를 네. 끌었었고요. 그리고 또 무학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때, 네. 또 서면 일대에서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죠. 아, 저 화면에 나오죠. 대선 소주 직원들이시죠, 저분들.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 뭐 무학도 마찬가지죠? 네, 무학이 올해로 9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아유, 거의 100년이 다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전국 시장을 뚫어보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근데 화이트진로가 마산에 참이슬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경남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그 소주가 밀고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네. 무학은 또 기존의 그 좋은데이 상호 네. 앞에 딱자를 붙여서 아, 딱 좋은데이라고 네. 해서 이제 지역 그 시민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고 있습니다. 딱 좋은데이라고 또 새 상품을 네, 출하를 했죠. 이게 참 정말 치열합니다. 오죽하면 소주 전쟁이라는 말이 붙었지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래서 예. 지역에서는 누가 더 잘 나옵니까? 예, 1등 소주를 놓고 이제 네. 치열한 신경전, 예, 그리고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대선에서는 경매출은 우리가 1등이다. 라고 아, 주장을 네.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무학에서는 네.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수는 우리가 1등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차이가 있네요. 두 업체가 다 네. 각자 본인이 1등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예전만 해도 주류 회사들이 자료 제출 의무화가 있어서 그렇게 집계된 수로 그러니까 네. 누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객관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는 네. 직접 가서 테이블에 네. 놓여있는 소주 병수를 세는 거고요. 네네. 무학의 경우에는 우리 수를 시키고 있는 테이블 수가 몇 개인지를 네. 따지다 보니까 각자가 다 1등이라는 점수가 나온 겁니다. 부산 주류 시장에서는 경쟁 제품과는 동일한 수준 한 45%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회복되었으며 경남 물산 소주 시장에서는 한 60% 이상을 상회하는 점유율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택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각 테이블에 놓인 소주 병수와 그 테이블이 저희 자사 제품을 먹고 있는지 타사 제품을 먹고 있는지 그 테이블 수를 함께 병행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기준으로 해서 부산 업소 점유율이 지금 69.2%를 저희가 조사가 됐고 부산 전체 점유율은 56.2%로 지금 측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저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모양이네요. 무학 같은 경우는 테이블로 계산을 하고 대선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있는 병을 하나하나 세어서 계산하고 이게 아마 서로 주장하는 근거가 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하림 변호사께서는 네. 20대 때 소주를 즐겨 드셨으니까 네. 소주 맛 감별 가능하세요? 제가 만약에 감별이 가능하면 네. 소주 회사에서 저를 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네. 저도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어. 어떨 때는 똑같은 소주라도 어떨 때는 네. 달고 어떨 때는 쓰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소주 잘라서 소주 맛 이렇게 잘 구분하는 사람을 뭐 농담삼아 소믈리에라고 아. 그래 하기도 하던데 시민들의 입맛은 어떻는지 거리로 또 한번 나가봤습니다. 자리를 가지다 보면 단체로 그럼 제일 많이 시키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단? 네, 약간 조금 더 단 맛이 있는 다음 날에 뭐 숙취 있다고 대선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데이는 약간 끝맛이 깔끔하고 대선 소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시온 소주의 맛이 약간 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산 기업이고 뭐 그리고 또 예전보다 또 마시기도 좀 부드럽고 해서 조금 더 시원하고 좀 더 속이 편한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과당을 첨가하지 않고 고급 첨가물만을 엄선하여 부드러운 첫맛과 깔끔한 끝맛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벌꿀을 첨가해서 숙취 없는 소주로 입성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류식 소주 원액을 브랜딩해서 도수는 순해졌지만 맛은 오히려 더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시민들의 평이랑 그 어떻게 저 주류회사 관계자의 말이 큰 차이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 맥주나 소주 가격이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뭐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시민들 예, 뭐 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애주가들의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5월 1일을 기점으로요. 네. 전국 점유율 1, 2위의 맥주와 소주 업체들이 가격을 6에서 7% 정도 네.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가 기준으로는 200원 네. 정도 오르는 건데요. 네. 근데 무학은 2015년 첫 출고가 네. 이후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 선언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네. 또 대선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가격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서울권에 있는 소주회사 그리고 네. 부산 경남권의 소주회사 그 양자 간 그 구조가 되지 않을까 네. 추측됩니다. 사실 저 대선과 무학과 대선이 지역 소주들이 치열하게 우리 지역에서 경쟁을 하면서 또 그 경쟁을 통해서 품질이 높아지고 그죠? 품질이 높아진 품질로 또 이른바 전국구 소주들과 또 경쟁을 해놓을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음주 예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왕 마신다면 또 우리 지역 소주 한번 예, 마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훔친 승용차를 몰고 40여 분간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운전자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속 180km로 도주한 3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영화 추격신 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실제 검거 장면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9일 날 거제 옥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소나타 차량이 시속 180km로 소나타에 네. 같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아. 예, 곧바로 순찰차가 뒤쫓았는데 네. 한 40여 분간 거의 50km를 달리면서 네.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거 야, 화면을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추격전이 변호사님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그 도난 차량이라고 네. 지금 된 그 차량이 거가대교의 방범용 CCTV에 잡히자 말자 네. 순찰차가 12대나 출동을 어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난 차량 운전자는 순찰차 12대를 보고 네. 너무 당황했고 뭐 붙잡히지 않으려는 생각에 급하게 네. 도망을 가다가 급커브를 이제 틀고 신호 네. 대기 중이던 이제 차량을 받고 네. 멈춰선 거죠. 아,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전봇대까지 들어받았군요. 네. 예. 도로를 순찰차로 막고 경광봉으로 이제 차량 세우려고 흔들다가 차가 피하려고 순찰차 옆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았거든요. 전봇대가 기울어질수록 엄청 세게 박았고 범퍼가 거의 반파된 상태였고 문을 잠겨 있어가지고 제가 설득해가지고 체포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뭐 화면으로 봐도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겠고요. 도난 차량이었다면서요. 이거 누가 훔친 차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일단 이 차량은 지난달 15일 날 대구에서 네. 한 도로변에 잠시 정차를 해놓은 차였는데 이 차가 이제 도난당한 것이라고 네. 합니다. 도난 신고한 지 한 2주일 만에 이제 거제에서 네. 발견이 된 거죠. 아. 네, 차를 훔친 건 30대 중반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슷한 전력으로 지난해까지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습범이네요. 예, 네. 그래서 경찰은 차량 절도범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고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저 궁금한 점이 하나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차 운전자들이 다쳤고 전봇대도 파손이 됐을 거고요. 훔친 차도 완전히 이제 뭐 거의 전파가 됐는데 피해자가 나 돈 없다 못 물어낸다. 아, 가해자가요. 나 못 물어낸다. 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뒤로 너무 나자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사고가 꽤 크게 났어요. 그 전봇대를 네. 들이받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직원들도 나오고 또 엄청난 수리비도 들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문제는 이제 그 가해자는 별 자력이 없을 거고 결국은 네네. 이 차주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가 남는데요. 네. 차주가 다행히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네. 종합보험의 약관상의 내용으로 이런 도난 차량이 네. 문제를 일으켜서 네.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으면
봄 회사에서 다행히 해결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약관에 아마 그런 게 있는가 저 종합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잠은 잠그셔야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판기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돈 먹었다 그러죠. 자판기에서 돈 넣었는데 이거 돈 안 나오면 한번 이렇게 툭툭 쳐보긴 하는데 이게 무슨 자판기에서 동전을 600만 원씩이나 훔쳤대요? 네, 자판기 한 대당 아무리 많아도 네. 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600만 원이 되려면 도대체 몇 차례 했는지 아. 의문인데 실제로 이 사건의 범인은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난 12월부터 3개월 동안 470번 네. 그리고 금액만 57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보면 이거 그냥 아예 수금하러 다닌 거다 이런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한 건가요? 아니 다양한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장 네. 단순하게는 문을 부셔서 돈을 꺼내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음료수가 나오는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꺼내는 네. 방법. 그리고 지폐를 아, 넣었다가 네. 빼면서 반환 버튼을 눌러서 아, 이제 돈이 쏟아지면은 그것도 네. 챙겨가는 방법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기계로서는 별로 이제 파손이 안 되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났던 거예요. 육안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그죠? 네. 네. 하지만 꼬리가 너무 길어서 잡힌 건데요. 네. 계속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경찰이 진작부터 CCTV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2월이 돼서야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히게 된 겁니다. 양정의 슈퍼마켓 거기서 범행 장면이 그 CCTV에 찍혀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수사 착수했고요. 그 범인은 계속 CCTV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결국 그 주거지에서 검거한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 자판기가 저 양반의 저금통이었네요. 이 생활비를 거기서 충당했다는 게 참 말이 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자판기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예, 저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예, 수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폐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네. 이제 딸깍하고 이제 지폐를 인식하잖아요. 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테이프를 재빨리 당겨서 지폐를 빼내면서 네. 동시에 반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아마 오랫동안 탐구를 하신 것 같은데 연구 많이 했군요. 예, 탐구 정신을 높이 사줄만 하지만은 네. 결론은 범죄자 신세인 거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옛날 기계는 어땠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공개되지 않은 뭔가의 방법은 있겠죠. 뭐 요즘은 어디가라면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털어가더라도 결국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제발 좀 남 장사하는 것 털어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인터뷰하신 저분 마지막 말씀이 예, 남긴 남습니다. 예, 그 동전 장사하는 분들인데 그걸 털어가니 참 너무했다 싶습니다. 범인 재판 받았지요, 변호사님? 네, 결국 알고 봤더니 2인 1조였거든요. 그래서 아, 2인 네. 이상이 이제 절도를 범하면 특수절도가 되고요. 아, 네. 실제로 법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출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절도 범행을 한 건데요. 아, 이런 경우에는 누범으로 네. 가중처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금액 대비 600만 원 정도의 금액 대비 1년 네. 6개월의 실형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네. 이렇게 상습적으로 절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를 하고요. 네. 얼마 전에 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담배 두 갑을 훔친 분한테도 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절도죄로 3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출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이런 습벽이 예.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측면도 예, 아마 형량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어제 이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들 뒤따라와서 몹쓸 짓 하려는 사람들 그 CCTV 영상 보여드리면서 참 그 걱정되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화장실 몰카범 이야기네요. 네네, 창원의 그 상가에 있는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 내에서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여성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네. 들어갔는데
카메라 찍는 착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 밑을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스마트폰을 예. 화면을 이제 비추고 있어서 아. 네,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역할에 있던 남자가 이제 바닥을 향해 가지고 손을 밀어 넣어서 그 밀어 넣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제 여성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나는 소리를 듣고 여성이 뒤를 돌아보니까 휴대폰이 있는 걸 발견하고 놀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본 사건의 용의자가 밖으로 도망을 나가버렸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를 통해서 본 사건의 용의자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이동 동선을 계속 저희가 CCTV 분석을 통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나쁜 짓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나쁜 짓은 더러운 나쁜 짓이네요. 참 이게 범인 대체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고정된 직장과 거주지 없이 차에다 네. 짐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뭐 생활하던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아, 네. 예. 잡고 보니까 이 남자의 휴대폰에 또 다른 피해자 9명의 사진이 더 나왔습니다. 에헤이. 예, 창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게 2일이었고 이 범인이 검거된 게 28일인데 네. 그 사이에 경기도 포천, 대전 등에서 또 공용 화장실을 들러서 여성이 거울 보는 사진 그리고 또 불본 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던 것이 또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면 창원 화장실에 들켜서 도망을 갔는데 이거 뭐 잡힐까 이 겁이 나가지고 잔뜩 움츠려야 될 사람이 잡히기 전에 그 사이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네요. 이거 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경찰에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그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잡혀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범죄에 대한 충동을 못 느낀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는 내가 혹시나 또 다른 이런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충동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는 행위 자체가 관음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 성적 욕구가 이제 억압되어 있으니까 판타지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좀 비정상적인 욕구. 특히 충동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몰카 범죄의 54%가 5번 이상 저질렀다. 뭐 이런 자료가 있던데 아마 이게 정말 어떤 중독성 정신적인 문제가 있긴 있나 봅니다. 이거 유출이라도 되면 어떡하나요? 참 이거 피해당한 사람들은 걱정 많겠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는 이제 가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혼자만 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뭐 두 대 핸드폰과 임시로 기거하던 곳에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뭐 유포한 흔적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불안감이 그렇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이제 저도 그런데 좀 공포스러운 게 찍혔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찍혔는데 그게 유포가 됐는지 또 유포가 됐으면 어디까지나 유포가 돼서 그게 과연 그 유포되기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게 너무 불안한데요. 실제로 상담소에 요즘 이런 몰카범에 대한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17년은 702회, 2018년은 832회 재상담 포함해서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자 그 다리 사진 찍거나 속옷 사진 찍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학생들 사진 찍는 경우 아니면 합성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이제 좀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서로 삼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 찔려서 돌려보는 경우도 있고요. 참 이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당한 걸 알고 신고를 하면 대처가 빨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피해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참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겪는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 지워지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퍼져나가면요. 진짜 누가 날 봤는지 모를 정도의 그 수치심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건 성범죄죠. 성범죄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렇게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을 하면 징역 3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은 일단 강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 여성이요. 자기 동료의 이제 그런 나체 사진을 찍어서 올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분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포가 됐고 유포된 게 지워지지 않았고 진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뭐 찍고 유포하는 거는 쉽고 이를 적발하는 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화장실 안 갈 수도 없고 참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차별 욕설 문자를 보낸 범인을 찾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찾고 보니까 부산 모 구청의 공무원이었다. 이거 변호사님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구청의 한 공무원이 네. 자신에게 수차례 민원 제기를 하는 민원인한테 네. 이제 이런 욕설 문자를 아하. 계속 보낸 건데요. 네.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동료들 또는 또 이전에 그 네. 전직 구의원에게도 네. 다른 사람 휴대번호를 모용을 해서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낸 겁니다. 네. 이 사건은 구청이 일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네.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번호를 도용했다는 거는 예, 이건 무슨 말인가요? 뭐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A라는 자신의 동료 직원의 네. 휴대번호로 네. B라는 민원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B라는 네. 민원인의 이름으로 C라는 동료 직원에게 또 욕설 네.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얽혀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사람의 번호를 도용해서 막 서로서로에게 보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오리무중이었는데 이게 구청에 있는 한 서버에서 발송됐다라는 네. 것이 밝혀졌고 그 서버에 특정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자기 휴대폰으로 보내면 자기 휴대폰 번호가 남을 텐데 자기 휴대폰 번호로 이게 욕설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구청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조작을 해서 보냈다는 네. 예, 이야기네요. 이게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 사람 왜 이랬답니까? 네, 해당 공무원은 이제 경찰 수사에서 이 네. 민원인에게 불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이 민원인이 이제 교통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건을 네. 수사했던 경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원이 인도성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 차량을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를 하였던 것과 관련해가지고 업무처리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이 그 세월진사 민원창구에다가 민원글을 게시하게 되면서 공무원하고 좀 다툼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이 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요. 네. 이 민원인이 이제 이런 교통 문제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이 공무원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고성이 오고 가고 굉장히 이제 욕설도 오고 가고 감정 소모가 네.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원인이 동일한 문제로 한 세 번 네.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공무원의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네.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이 공무원은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료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욕설 문자를 네, 보낼 거군요. 예. 욕설 문자 내용이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수위였길래 이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좀 난감하죠. 예, 방송으로 내보내기 힘들 정도의 욕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좀 가벼운 수준에서 네. 바퀴벌레 같은 XX야, 네. 뭐 즉사해라, 죽어라 뭐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또 뭐 더 심한 네. 욕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욕설을 뭐 3월부터 4월까지 뭐 84건이나 보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화면에 넣은 거는 그중에서 아주 좀 순화된 표현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또 겁이 나기도 할 테고 그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런 보내니까 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할 텐데 변호사님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 네, 형사적으로 지금 처벌되는 게 세 가지나 문제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 건이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상으로 알게 된 개인 정보죠. 남의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네.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집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네.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되고요. 네. 또 구청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몰래 이용을 했고 또 남의 번호를 도용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전기통신법 위반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형사적인 문제고요. 이건 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만 받아도 당연 퇴직 사유가 돼요. 그 공무원으로서 네.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네요. 예,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면 전기통신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다 저촉이 되면 네. 그
받는 형량들을 다 플러스해갖고 처벌받을 수도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상상장 교화범이라고 해서 한 가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제 세 가지 네. 범죄 이제 하게 된 건데 네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범죄를 이제 가중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참 화나는 마음 참지 못하고 욕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고 예. 직장도 잃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지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까? 뭐 현재는 경찰 조사 다 끝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법적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해당 구청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악성미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공무원이라면 법을 더 엄격하게 또 지켜야 된다는 또 의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밥상머리 토크 고맙습니다.